안녕하세요 여러분. Unscripted Life 바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다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오클랜드에서 대략 2시간 거리 토르만델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4시 반 물때를 맞춰서 왔는데 지금 4시 반이에요. 조금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천천히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물질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역시 파도도 잠잠하고 바람도 거의 안 불어요. 오늘 또 제 친한 친구가 생일이라서 인규야? 그래서 뉴질랜드 생일상에는 크레이피쉬가 한 마리 정도 올라가줘야지 또 뉴질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크레이피쉬 잡으러 왔습니다. 또 바다에서 맛있는 식재료 잡을 수 있도록 같이 재밌게 가보겠습니다. Let's go! 바다에 미친 남자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야가 너무 좋아요. 한 5m, 10m 나올 것 같아요. 곰치가 보고 있네요. 곰치가 손 딱 뻗으면 물라고 따이라고. 저기 뭐 타고 어? 저기. 이제 벌써 해가 다 지고 있네요. 들어온 지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시야도 너무 좋았고 특히 엄청 큰 크레이피쉬 한 마리 잡았어요. 정리하고 저기 뒤에 해변가로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Unscripted Life의 바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야매 요리 시간. 오늘의 주재료 짜잔. 엄청 커요. 제가 잡은 애들 중에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이즈가 한 1.8kg? 2kg는 못 넘었지만 그래도 큰 사이즈. 오늘은 뭘 만들어 볼 거냐, 얘를 먼저 찌고 꼬리를 튀길 거예요. 새우튀김처럼. 커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요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Let's go! 먼저 꼬리랑 머리를 분리하겠습니다. 촥촥 촥촥.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음해. 맛있겠지? 삶으면 얘가 이렇게 쭉 말려요. 그래서 셰프하는 친구가 팁을 줬는데 이 스퀘어를 꽂아 넣으래요. 똥구멍 여기 저 넣으라 그랬나? 여기였지? 응. 똥구멍을 통과해서 등어리를 긁는 느낌으로 넣으라 했어. 등어리를 긁는 느낌으로 긁고 있다. 측면도 하자. 으이씨, 잘 안 됐네. 너무 커서 안 되나 봐.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값도 알았어. 여기구나. 토니! 토니! 오케이. 이대로.
이제 얘는 찌고 한 10분 정도 떠두겠습니다. 크레이피쉬가 익는 동안 구재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 촬영하고 있어. 고춧가루, 빵가루. 계란은 몇 개 하지? 계란은 한 뭐 한 4개 정도? 4개? 4-5개? 4개, 오케이. 계란을 저어주고 기름도 준비되고 있고 솥이 조금 모자라서 꼬리 다 찌고 나서 머리를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까? 좋아요. 촬영 현장이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미쳤다! 이제 요 껍질에서 이제 살을 분리해가지고 살만 튀겨볼 거예요. 오, 모양 이쁘게 잘 됐다. 꼬리만? 여기 사이에 손도 빼주고 머리도 같이 삶아주겠습니다. 떡가리! 뭐 부산 사람들이라 지금 알아듣는 거는 떡가리가 뭔가 했네? 자, 이제 삶은 크레이피쉬를 이거 무슨 가루였지? 부침가루입니다. 네. 부침가루 한번 입히고 계란물 입히고 빵가루를 입혀서 기름에 투하하겠습니다. 저도 튀김은 처음 해봐요. 말하고 있는 거 맞겠지? 뭐 당연하죠. 부침가루 입혔고 계란물에 떨린다. 성공할 것이야. 계란물을 입히고 자, 마지막 빵가루.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크레이피쉬로 튀김 만드는 건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 맞습니다. 크긴 크다. 진짜 커요. 기름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우메! 소리 보세요. 아, 뜨거! 조심! 우와. 한번 뒤집어가지고. 오, 색깔 봐. 이제 꺼내 보겠습니다. 오이샤. 머리를 걸시기 해가지고 지금 크레이피쉬 한번 튀겼어요. 근데 어차피 삶고 했기 때문에 맛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라가지고. 미쳤다. 한 번 더 먹어주세요. 무슨 맛인지 상상이 안 가요. 설명하기 뭐요? 설명해 주세요. 뭔 맛이야? 말하지 말은. 너무 맛있어. 내가 한 입 줄게. 카메라 밖에서 그냥 맛을 표현하면 돼. 오늘 지금 카메라 감독님 토니 어머니 한 입 드십시오. 어떤가요? 미쳤다. 예진이. 저 찍지 마요. 식감이 너무 달라.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자, 이제 머리는 머리 내장이랑 참깨 드레싱, 세사미 드레싱 소스를 섞어가지고 얘가 크레이피쉬랑 진짜 궁합이 좋아요. 얘랑 내장이랑 섞어서 크레이피쉬 내장 소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저 꼬리를 찍어 먹을 거예요. 와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안에 내장. 와. 오, 막수산. 와. 요 내장이랑 참깨 드레싱. 조금만 더 넣을게요. 맥주를 안 마실 수 없는 비주얼이에요. 예! 요거는 방금 크레이피쉬 머리 내장이랑 세사미 드레싱, 참깨 드레싱 섞은 소스예요. 여기다가 통으로 튀긴 크레이피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입 가득 먹어주세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오~ 어떤 맛이에요? 와, 한 입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와,
손질도 먹고 싶어. 맥주는요? Cheers.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Cheers. 오늘의 맛 평가단입니다.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너무 떨려. 대박이야. 대박. 그래? 무서워. 허리까지 먹고 싶어가지고. 자 우리 예진이도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십시오. 푹 찍어가지고 표정을 찍고 싶지만 아직 카메라에 안 익숙하신 분이 누군가. 예. 어 토니 안녕. 안녕 삼촌. 토니 어머니 맛 평가해주세요. 무슨 맛이에요? 이것은 탱글탱글함의 그 어나더 레벨. 입안에 뽕 하고 들어오는데 정말 탱글탱글하면 아 저 토니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토니야 토니야 너도 먹고 싶어. 응? 그러면서 뭔가 짭조름하면서 특히 이 내장 소스랑의 어우러짐이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너무 딱 그 크레피쉬 하면은 예상하는 그 맛을 넘어섰어. 저는 언니가 너무 맛 표현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새우튀김이랑 비슷하면서 뭔가 더 탱글함이 입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보통 하던 맛 표현이랑 좀 더 다르게 풍부한 맛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확 띄워가지고 근데 진짜 입안 가득 뭔가 이렇게 팍 풍미라고 하나? 와 제가 했지만 너무 맛있어요. 인정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먹고 싶어. 아니. 마지막. 아.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직접 잡은 크레이피쉬로 새우튀김처럼 크레이피쉬 튀김 한번 만들어 먹어봤어요. 이 참깨 드레싱이랑 내장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소스랑 이 제가 맛 표현이 아직 많이 부족한데 입안 가득 뭔가 팍 퍼지는 그런 바다의 맛도 나고 그치 토니야? 다음에도 뉴질랜드에서 맛있는 식재료로 캐치앤쿡 하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다음에는 출연해주세요. 네.